아마 지금 이 영상이 1월에 첫 영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영상을 찍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원래 12월 마지막 주에 올라가는 영상을 사실 찍었었어요. 영상을 찍었는데 웬걸 너무 진지하고 너무 딥한 거야. 그래서 다시 영상을 돌려보는데 좀 이거는 나중에 그거는 그래서 휴지통으로 버렸어요. 좀 더 가벼운 영상을 만들되 그래도 2021년 첫 영상이니까 그리고 저는 약간 의미부여충이라서 뭔가 그냥 메이크업 영상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딱 봐도 낮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두 잔 정도 딱 떠오른 게 요즘 그 인스타에서 핫했던 72문단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약간 질의응답 같은 느낌으로 1번부터 72번까지 있어요. 아 그러면 요거를 하면서 너무 딥하지도 않고 너무 라이트하지도 않은 그 가운데쯤으로 영상을 만들면 딱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어요. 72가지 다 하기에는 너무 벅차니까 제가 그 중에서 정말 이거는 대답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질문들을 빼서 그것들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짠! 우선 1번 인스타 아이디 뜻. 제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은 익숙하실 법한 chipmunk.mk. mk는 그냥 제 이름 이니셜 MK를 딴 거고요. 이제 침몽크는 제가 인스타를 개설하고 막 수년 전에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던 아이디거든요. 그 침몽크가 영어로 다람쥐인데 딱히 제가 다람쥐를 닮아서는 아니고 CHIPMUNK잖아요. 근데 제 이름도 문 할 때 MUN을 쓰고 경을 할 때도 K로 시작돼요. 그래서 그냥 MUNK가 똑같다 해가지고 만들게 된 딱히 스토리가 많진 않은 그런 아이디입니다. 다음에 4번. 제가 스킵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겠거니 해서 넘어가는 거니까 아니면 너무 사적인 거거나 얘기하고 싶지 않거나 4번이 폰 배경화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저는 배경화면을 거의 제가 찍은 사진 아니면 핀터레스트에서 다운받아서 써요. 근데 대신 또 저만의 규칙이 있어요. 저는 바꾸려면 잠금화면, 배경화면 다 따로따로 같이 동시에 바꾸고요. 그리고 또 잠금화면과 배경화면이 꼭 비슷한 느낌이 나야 돼요. 색은 다를지언정 약간 비슷한 분위기?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다음 6번. 최근 관심사. 최근 관심사.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는 질문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관심사라기보다는 어쨌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넷플릭스 아니면은 옛날 드라마를 다시 정주행하기 시작한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요즘 제 관심사일 것 같은데 아마 뒷질문에 넷플릭스 추천이라는 게 살짝 보였거든요. 그때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할게요. 그다음 바로 3개 뒤에 있네요. 넷플릭스 추천 12번. 저는 최근에 재밌게 봤던 거는 퀸스 갬빗. 이 퀸스 갬빗이 미국 드라마였어요. 근데 제가 스포를 하면 안 되니까 줄거리를 정말 살짝만 얘기하자면 이게 1960년대인가? 아무튼 좀 몇십 년 전 얘기거든요.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이제 고아라서 보육원에서 이제 자라면서 자기가 체스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 당시에는 특히 여자는 체스라는 스포츠를 즐기질 않았대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때들은 그 당시에 뭐 남자들의 게임이었다고 하는데 거의 유일무이하게 남자들 사이에서 그것도 막 진짜 쟁쟁한 막 20대, 30대, 40대 사이에서 10대 꼬마 여자아이가 이제 체스계를 재패를 하면서 막 성장하는, 성공하는 스토리를 그린 그런 드라마인데 그렇다고 엄청 그렇게 막 긍정적이고 엄청 막 밝지만은 않은 드라마예요. 꽤나 블루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이 소녀가 성장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어린 나이에 크게 성공을 맛보면서 겪었던 뭐 실패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들
그런 거를 다 같이 그린 드라마인데, 저도 한 이틀인가 3일 만에 다 끝내버렸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봤고, 몰입력도 너무 좋고, 특히 체스라는 소재가 되게 특이했고, 저는 넷플릭스에서는 퀸스 갬빗. 완전 추천. 아, 이거 좀 쉽지 않다. 17번. 낮 vs 밤 vs 새벽. 그러니까 언제를 가장 좋아하냐, 요세개 중에. 같은데, 저는 이게 진짜 또 되게 달라요. 전 개인적으로 낮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해를 좋아하는 편이고, 특히나 햇빛이 들어와 있을 때 제가 깨 있는 그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 몸뚱아리는 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일 같은 것도 낮보다는 확실히 저녁 아니면 늦은 오후, 진짜 한 3시 이후 이럴 때잘 되는 것 같고, 오전에는 그렇게 능률이 안 올라. 그래서 굳이 굳이 고른다면 내가 선호하는 건 낮이지만 내 몸은 밤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요 정도. 21번. 이건 아마 인스타 부계정이 있냐, 요런 것 같은데. 저도 하나 있으면 재밌겠다, 아니면 내가 진짜 막 올리고 싶은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제가 그렇게 부지런한 성격이 안 돼요. 그래서 부계정을 만든다고 해도 엄청 막 열심히 할것 같지도 않고, 부계정은 뭐 아직은 없고, 앞으로도 짧은 미래에 만들 생각은 딱히 없어요. 그다음에 친해지는 법, 26번. 아, 남들과 친해지는 법. 사실 조금 외향적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막 남들 앞에서 엄청 수줍음이 많다거나 낯을 가린다거나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대화도 먼저 선뜻 잘 건네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좀 예전부터 느꼈는데, 내가 심리 상담가가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저는 뭔가 다른 사람의 그런 심리?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 이런 걸 파악하고 약간 듣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친해지는 막 법이라고 하기보단, 저는 처음에 만나면 좀 딥한 질문들 많이 물어보거든요. 아, 진짜 누가 극혐해하는 거 아니야? 첫 만남에 누구나 약간 벽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저는 너무 또 가벼운 대화들만 하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느꼈을 때 너무 예민한 질문이나 너무 사적인 질문들 빼고, 뭐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면 나는 이런 스타일인데 넌 이럴 땐 어떻게 하냐 하면서 좀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의 뭐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싶어 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28번, 버릇. 버릇은, 제가 버릇, 안 좋은 버릇 진짜 많거든요. 가장 안 좋은 게저 손톱 물어뜯는 거. 지금도 몇 군데가 나갔어. 여기는 그래도 다 박혀 있는데, 여긴 벌써 3개가 나왔거든요. 옛날에 진짜 심각했을 때는 그냥 네일아트를 할수 없을 정도로 다 물어뜯고, 손으로 다 뜯고, 진짜 누가 보면 쟤좀 이상한데 할 정도로 그냥 손을 가만 냅두질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 계속해서 이렇게 손으로 틱틱 뜯는 버릇이 남아있는데, 옛날만큼 막 진짜 다 조져두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네일아트도 할수 있게 됐고, 요즘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몇 군데가 조사져 있는 상태라서 제발 물어뜯지 말아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손을 가만 못 냅두더라고요. 아무튼 저의 진짜 안 좋은 버릇. 이거. 32번. 죽기 전에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아, 저 있어요. 저는 죽기 전에 아프리카는 꼭갈 거예요. 꼭꼭꼭. 진짜 막몇 달씩 가도 재미있을 것 같고, 몇 달이 힘들다면은 그냥 최소 2주? 2주 이상은 아프리카의 몇 나라들을 꼭 가보고 싶어요. 36번. 카톡 프사. 카톡 배사. 배경 사진. 네, 제가 이것도 저만의 규칙이 있는데, 저는 자주 바꾸진 않아요. 약간 계절마다 바꾸는데, 꼭 배경 사진이랑 그 메인 프로필 사진을 동시에 바꿔요. 약간 병적인 변태 같은 그런 저만의 그 룰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것도 인스타 올려서 요거 자체는 익숙한 사진이실 거예요. 제 여기 작업실 배경으로.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배경 사진은 요거. 저는 보통 배경 사진에 좀 추상적인 거나 아니면 이렇게 달, 하늘, 구름
바다, 물, 물빛 이런 것들을 많이 넣더라고요. 별거 없죠? 아, 다음은 너무 슬픈 질문이다. 저거는 뺄래. 39번. 새벽 감성 탈때 하는 짓. 이거 거의 국룰 아닌가요? 새벽 감성 탈때 슬픈 노래 듣거나 슬픈 영화 보는 거? 그리고 저는 좀 진짜 되게 민망한데 저는 핸드폰에 메모장에 끄적끄적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뒤에는 항상 노래나 그런 슬픈 노래, 좀 센치한 영화 이런 걸 틀어두고 메모장에 끄적끄적 해야 돼요. 흑역사 하나만 40번. 흑역사, 아 너무 많은데? 흑역사 말도 안 되게 많은데? 유튜브 관련된 흑역사를 하나 풀어볼게요. 이거는 만약에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올렸던 제첫 번째 영상을 정말 정말 베리베리베리베리 첫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한 5개의 영상은 제가 같은 인트로를 만들어서 했었거든요. 아, 창피해. 벌써 창피해. 그 당시 뷰티 영상들의 약간 트렌드라면 지금처럼 좀 자연스럽고 약간 감성적인 느낌보다 되게 딱딱 짜여진 뭔가 때깔도 팍 좋고 쨍하고 이런 게 조금 더 그때 당시에는 트렌드였어요. 짧든 길든 다들 자신만의 인트로, 아우트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랄까 정말 친구랑 많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카메라에 똑같이 해보자면 인트로를 이렇게 막 예쁜 척하는 인트로를 막 찍어요. 그리고 그럼 시작해볼까요? 하고 가서 버튼을 이렇게 카메라 렌즈 대고 누르는 그런 이상한 인트로를 찍었었어요. 근데 그냥 다가가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이상한 이렇게 막 소리도 냈던 것 같아. 막 뾰로롱 이런 거였나? 막 띠링 이런 거였나? 아무튼 이렇게 막 멀리서 다가와가지고 막 이렇게 찍어. 그런 인트로 정말 자기적이고 굉장히 촌스러운 인트로를 만들었는데 물론 그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했거든요. 아무튼 그런 아나 갑자기 덥네. 이 얘기하니까 잠깐 열어야겠다. 아무튼 그런 흑역사가 있었답니다. 45번. 무서워하는 거. 이런 거한 번도 얘기 안 해봤던 것 같아. 무서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사실 되게 많은데 저는 벌레도 좀 무서워하고요. 귀신 이런 거다 무서워하지 않나? 무서워하는 건 아니고 소름 돋는 거. 전 약간의 그 환공포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생선 알 같은 거 있죠? 생선 알 보거나 아니면은 그런 물방울이 엄청 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패턴 볼 때도 그렇고 그 매지가이에 있는 동그라미들 있죠? 막 그런 나 지금 생각해도 막 소름 끼치는데 그런 거 보면 절로 치워 이럴 정도로 엄청 막 소름 끼치고 못 쳐다보겠고 약간 무서워 그게 무서운 건 아닌가? 아무튼 싫어해요. 민초단 반민초단 저는 민초단 전 완전 민초단. 53번 내가 산 예쁜 쓰레기. 사실 아시죠? 저 예쁜 쓰레기 충이라서 거의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의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아마 예스일 거예요, 예쁜 쓰레기. 근데 그중에 최근에 산 예쁜 쓰레기 뭐 요런 거? 이게 물뿌리개예요. 물뿌리개라서 여기 위에 펌핑질을 하면 잎사귀 같은데 그 위에다가 이제 뿌리는 그 용도인데 문제는 성능이 쓰레기야. 레알 성능이 너무 쓰레기인 게 물을 닮아서 뿌리면 물줄기가 이렇게 팍 미스트처럼 팍 나와야 되는데 이러고 물이 내가 뽑기를 못했나? 아무튼 거의 물이 이게 물줄기가 아닌 것 같은 물이 나와요. 근데 그냥 예뻐가지고 샀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런 데좀잘 꽂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쁜 쓰레기가 굉장히 많답니다. 좀 사실 어디다 쓸지도 모르겠고 좀 누가 봐도 불편해 보이고 누가 봐도 성능이 별론데 왜 사지 하는 것들을 거의 콜렉터 마냥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60번.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장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맥북도 새로 장만을 했고 그다음에 아이맥도 이제 곧 고치러 그 업그레이드 스펙 업그레이드를 하러 사설에 가려고 해요. 근데 제 맥북을 보여드릴게요. 짜란.
엄청 크죠? 짱짱하게 스펙업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맥북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렌더링 시간도 이걸로 하면은 거의 한 10분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맥도 사실 거의 거진 1시간에서 1시간 반 나오거든요. 진짜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곧 맡기러 가려고 해요. 아무튼 오늘의 TMI는 최근에 맥북을 바꿨다. 난 바로 밑에 60일만 심심할 때 하는 것. 약간 넷플은 되게 그냥 데일리하게 시간이 남을 때 많이 하는 거고, 저는 굳이 뽑자면 가구 배치 옮기는 거. 심심하다기보다는 그냥 분기별로 한 번씩 가구 배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를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막 진짜 그렇다고 갈아엎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정말 소소한 거, 뭐 러그를 바꿀 때 의자 위치, 테이블 위치 조금씩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포스터 뭐 새로 걸 때 옆에 있는 뭐 쿠션이나 아니면 블랭킷 바꿔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바꾸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진짜 기분 전환이 확 돼서, 저는 요즘에 특히 코로나 시즌에 집에 있는 시간이 엄청 길어졌잖아요. 그때 저는 인테리어 바꾸는 거 정말 정말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64번, 실제 낯가림이 심하다 vs 안 심하다. 이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것도 근데 나이 먹으면서 조금 바뀌었어요. 저는 20대 완전 초반에는 사실 진짜 1도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어딜 가든 별로 그래 가자 하고 가고, 누가 오라면 그래 갈게 하고 가고, 새로운 사람이 많은 곳이 두렵지도 어색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뭐 거기서 그만큼 재밌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뭐 새로운 사람 만나서 얘기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해서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선택적으로 낯을 가려보려고 해요. 내가 너무 열려있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인식을 일부러 조금 뿜으려고 하는 거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인간관계라는 걸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제 주변이 꽤나 좋은 친구들과 좋은 지인들로 꽉 찼다? 이제 내 풀은 거의 진짜 한 95% 찼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친구 한 명 한 명, 지인 한 명 한 명한테 그래도 꽤나 시간과 뭐 연락을 많이 쏟는 스타일인 걸 제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 수가 늘어날 때마다 어쨌든 제가 조금 더 책임감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낯을 하나도 안 가려서 얘는 정말 그냥 다 하기 쉬운 애구나, 얘는 나한테도 정말 크게 오픈되었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게 별로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요즘에 팍 들어서, 한 2년 전부터 요즘에는 큰 모임은 정말 깊이 하다시피 안 가게 되고요. 옛날에는 막 10명, 20명 만나도 아무렇지 않은데, 이제 그냥 한 5명 미만으로 만나는 게 좋고, 친구들 무리도 너무 많이 섞지 않으려고 요즘엔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6번, 인생 좌우명. 이것도 되게 뭔가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딱 20세 되자마자 제가 스스로 정해놓은 제 좌우명이 있었어요. 제 인스타에도 아직 있는데, 아브라카다브라라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라는 거를 제가 20살 때부터 계속 갖고 오고, 뭐 제 인스타 프로필 그 상태명 그런 걸도 맨날 써놓고, 사실 저거는 약간 의미가 좀 퇴색된 지 오래된 것 같고, 요즘에 느끼는 건 좌우명보단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의 방향이라고 생각했을 때, 워낙에 저 스스로가 너무 진지하거나 아주 시니컬하고 인생에 막 고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냥 나 맘 편하게 나 하고 싶은 거 소소하게 재밌게 그냥 내 주변 친구들 몇하고 하호호 떠들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게 내 가장 큰 목표가 됐어요. 되게 말은 쉬워 보이는데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면 별 고민과 걱정 없이 하호호 떠들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은 뭐 경제적인 것도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내 스스로의 위치가 어느 정도 딱 잡혔을 때, 안정적이 됐을 때,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 중에 사실 한 개만 안 돼도 약간은 사람이 불안정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느 정도 다 충족이 되면서 소소하게 즐기고 싶다, 재밌게 살다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서 좌우명이라 하기는 그렇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방향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가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 71번 즐겨보는 유튜버. 저는 지금 제 유튜브 홈만 들어가도 거의 다 노래가 많이 나와요. 노래를 누가 부르는 방송이라거나 아니면 노래 플레이리스트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브이로그. 제 요즘 정말 꽂힌 채널은 요거 리플레이라는, 여기 보면은 빨간 줄다 있잖아요. 제가 거의 다 들어놨거든요. 저는 그 편집 작업할 때도 유튜브 음악 계속 듣는 편이고, 그냥 혼자 뭘 해도 그냥 아시잖아요. 저 24시간 내내 노래를 틀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멜로는 거의 안 듣게 되고, 진짜 유튜브로 제가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 다 저장해두고 계속 거기서 무한반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워낙에도 뮤직비디오 보는 거 좋아하고 노래 듣는 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즐겨보는 유튜버라고 하면은 노래 채널 중에서도 이 리플레이라는 요 분의 선곡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랑 아주 찰떡궁합으로 아주 저의 취향을 200% 저격할 만큼 너무 저랑 스타일이 똑 닮았어. 진짜 나안 들은 게단 하나도 없어. 아, 하나 있다. 진짜 다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저와 비슷한 노래 취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요 리플레이 라는 노래 유튜버 분의 채널을 한번 구경하시면 아마 인생이 좀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진짜 영상이 얼마나 길게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도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편하게 이렇게 와인 한잔하고 맥주 한잔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더라고요. 있었나? 있었나? 근데 아무튼 그각 잡고 한 적이 없던 것 같아서 한번 되게 찍어보고 싶던 영상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사실 앞으로 저의 1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요 다짐들을 좀 새겨가면서 유튜브를 임하도록 하려고요. 무슨 소리지, 갑자기? 아무튼, 올해도 저답게 제 인생은 좀 우당탕탕? 엉망진창이겠지만,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재밌게 나눠보면서,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과 좀더 단단하고 이렇게 진한 사이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